예, 부산시 북구 함영동에 사는 근태자입니다. 예, 예, 예. 뭐가 궁금하십니까? 반야신경 끝부분에 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스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네. 주십시오. 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그 자리 서 계세요. 예, 그 자리 서 계세요. 여러분, 반야싱에 보면, 우리 조금 전에 보면, 반야싱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를 염송하고 일하는데요. 그 세 번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를 염송을 하냐? 치극한 마음으로 세 번만 염송하게 되면, 메모하세요. 지혜의 완성을 이루어서 부처가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혜의 완성을 이루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세 번을 염송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를 염송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만을 위한 염송이고 염송 두 번째 염송하는 이유는 나도 너도 상대 없이 나도 너도 없이 상대적으로 같이 하는 염성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더 얘기합니다. 나도 너도 없이 상대적으로 하는 염성이고 세 번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를 염성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자기만을 위한 염성 두 번째 나와 너와 같이 하는 염성을 초월해서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염성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삶을 아주 중요시 여기입니다. 심지어는 삼재도 세 가지 재앙도 세 가지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윤달의 셋째를 밟듯이 그 때문에 불교에서는 삼을 중시하는데 예를 들어 삼계 대도사 또 삼아 그 다음에 삼독 예, 그 다음에 삼보 그 다음에 삼귀 삼배 삼법인 재행무상인 재범무한 열반척진 삼법인 그 다음에 삼학 등 삶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100%를 완전하게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70%를 믿으면 70% 이루어지고 10% 믿으면 10% 이루어지고 50% 믿으면 50% 이루어지고 술술 풀린다고 100% 믿으면 법담심처럼 100% 술술 풀리고 그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100%를 완전하게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00%를 믿어라. 100%를 믿는 그 마음일 때 그 순간 그대로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해석을 하면 아자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는 가는 이어 가는 이어 피안으로 가는 이어 피안으로 온전히 가는 이어 깨달아 행복하 지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래서 피안이라는 것은 저쪽 저 언덕에 행복의 세계 여러분들이 괴로운 사바의 세계에서 행복의 세계로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한국불교대표방송 한국불교대표스님이 전하는 법담스님의 법문을 시청하고 ARS도 눌러주고 후원도 해주고 하면 행복해지듯이 극락세계 해탈의 세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사바는 좋고 좋구나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사바는 좋고 좋구나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법 시대에 부처님의 우담바라의 향기는 많은 중생들에게 아름답게 향내음이 나는 겁니다. 박수 한번 들으세요. 예.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를 결론을 내리자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집착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라. 그러면 깨달아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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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법담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 성공을 부르는 열 가지 지혜 중에서 첫 번째는 유혹에 빠지 말고 두 번째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세 번째는 끈기를 가지고 네 번째는 압박감을 이용하고 다섯 번째는 본받을 사람 멘토를 찾아야 되고 여섯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고 일곱 번째는 좋은 습관을 키워야 돼요. 좋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고 여덟 번째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늘을 즐겨야 되고 아홉 번째 목표는 조금 벅차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고 열 번째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긍정화 예. 그래서 긍정화 연습에는 자 첫째 노래를 통한 긍정화, 두 번째 명상을 통한 긍정화, 세 번째 말을 통한 긍정화, 네 번째 쓰면서 하는 긍정화, 다섯 번째 뭐라고요? 여럿이 하는 긍정화, 기도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밝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아서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2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부산 보아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울산 보아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